충청북도교육청이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교육협업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홍보대사들은 지역사회와 스포츠계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충북교육홍보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은 3일 집무실에서 충북교육청 상반기 홍보대사 9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신규 위촉된 홍보대사는 지역사회 및 스포츠계 인사로 충북교육 홍보와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6년 4월까지 2년간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홍보대사는 학교 교육 현장뿐 아니라 학교 밖 각종 교육 행사와 캠페인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지역사회 홍보대사는 학생의 복지 증진 및 교육 후원 사업 홍보를 중심으로 스포츠계 홍보대사는 스포츠 활동을 기반으로 한 생기 넘치고 활력 있는 몸활동 교육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는 각 분야에서 남다른 두각을 보여주는 훌륭한 분들이라며 교육청과 지역사회의 교육협업에 가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홍보와 핵심 정책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